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 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뱀으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감이 갑작스럽게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까 정이 많아도 바람이 안 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또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낚시 때 하나를 캐스팅을 해놔놓고 그리고 또 옆에 보이는 낚싯대는 지금 우리 펜볼입니다. 옆에 펜볼이고 그리고 저 낚싯대는 지금 저 안쪽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지금 보이시죠?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저 멀리 보이는 게 한 사람 보일 수 있죠. 지금 자체가 저기 지금 또 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날이 새면서 바람이 터졌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대변 쪽에서 축순 쪽에서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 자리는 조금 뜨거움이 될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바람이 저기에서 불어온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바람을 감고 바람을 감고 낚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바람을 감고 낚시를 하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뭐 여름철 같으면 제가 바람을 감고 하더라도 조금 더 태우려서 추워서 펭귄이 굉장히 펭귄이다 그러겠죠. 제가 뭐 바람이 부는 거를 하여튼 봐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포인트는 다른 데를 좀 이동을 하든지 한 10시경에 한 10시까지 제가 한번 참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차를 당긴다 그런다면 바람 좀 덜 받는 대로 제가 하여튼 이동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동을 하고 보게 되면은 지금 3부 영상이 됩니다. 지금 2부 영상이거든요. 지금 카메라에서 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면 여기 오늘 제가 실방이 한 곳에 가보겠습니다. 실방이 누가나 요 손가락, 요 손톱, 마디마디는 일손가락 전부 다 마디마디는 요 밑에 보면은 손톱 바로 밑에 요런데 보면 겨울 되면 얼고 이제 이름 늦은 봄부터 여기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는 이런데 흙이 제가 여러분들도 고생하기 전에 이게 자체가 좀 안 흙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낚시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런데 손가락이 어려요. 지금 저거는 팬분께서 핫팩을 줬기 때문에 핫팩을 지금 요 두 개를 양쪽에 보고톱을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핫팩을 두 개 엮고 그러니까 손이 조금 덜 새롭겠죠 여러분. 갈수록 조금씩 더 다시 오거든요.
때까지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는 핫팩은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그 가격 그런 거 말고 조금 돈이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좋은 게 낫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 갔더라고. 예, 오래 갔고. 예, 24시간 가더라고. 예, 예. 낚싯대를 놓은 이유를 바람이 지금 너무 셉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저 내면체를 저렇게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낚싯대 오래 못 셉니다, 니라고. 저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 낚싯대는 지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낚싯대 같으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나는 진짜 손맛을 즐기고 싶어. 손맛을 즐기고 싶다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낚싯대를 이렇게 하십시오. 요럴 때 들고 있을 때는, 여기에서 앞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안에서 입질되게 되면, 여기에서 먼저 전열이 옵니다. 이 낚싯줄 당기기 때문에, 고기가. 여기에서 전열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고기가 여러분들이 왔다 이란다면, 체인지를 살짝 탑 해주는 것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살짝 바람 불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짜 뜨는 게.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되겠습니까? 아, 지금 바람이 불어도. 네. 밑밥 지금 지렁이를 다 닦는네요. 예, 그러면 고기가 잔잔한 고기가 다 닦는다. 고기가 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지렁이를 저번에 선생님께서 짧게 사용하셨는데, 지렁이를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사용하셨습니까? 고기가 좀 올라가면 지렁이를 조금 길게 놔둬.
꺾이는 안 합니다. 거기 잡아야죠. 오늘 고기를 낚고 왔습니다. 승대를 하나 잡았는데. 여러분들 성대 한서였습니다. 성대 한서였습니다. 성대 한서였거든요. 성대! 한수하시네요, 선생님. 예.
해뜨가야. 해뜨가야. 이게 자, 여러분들 상대거든요. 예, 거기는, 아이고, 여러분들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상대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 좋지? 예. 진짜 너무 보기 좋지? 상대 내 것도 갖고 예. 자, 여러분들이 이 애는, 이 애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발에 있습니다. 양쪽에 발에 있습니다. 양쪽에 발이 있어요. 굉장히 보기 좋지. 발이 이래 있습니다. 요 지금 발 보이시죠? 여러분들. 양쪽에 이렇게 발이 있습니다. 거기가 걸어 다닙니다. 예. 전복사가 위기하라고 조개칸은 뭉뚱하거든요. 바닥에 나눴을 때 나실 때를 한 번 더 꽉
끌고 가도 좋나요? 여기로 가던데 저거 가던데 벌써 들리지 않는 거지. 대포에서 낚시 대회가 있다라고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엄청 안 가지고 한번 가서 그 자리 가서 그 낚시 대회 한 자리 가서 뽑기를 하기 때문에 차는 좋다는 것대로 못합니다. 그 자리 가서 하루 전에 낚시를 해보세요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하루만 보고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데 감성. 네. 그 댄스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댄스. 네, 맞아. 그뭐 100만 짜리 그거 뭐 받아. 예, 뭐 하나 받았대. 그래 아영이가 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나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지는 아프리카도 하지만 몇분 내가 아프리카도 같이 두개 동시에 방송을 하려고 할 때는 안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프리카도 두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프리카는 영상을 많이 파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되겠다 포가는 거 안된다 이씨밖에 너무 그 도둑질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 뭐 그런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 안했지. 아프리카 방송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물어보고 아이고 또 못하지 아프리카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아이고 야 이거 좋다 했다 이거 제발 날씨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멀리 좀 돌아주십시오. 이걸로 칼을 맞게 칼을 놨는데 그래도 남기자 잡고 있었는데 아 이제 바람 좀 차네. 네. 저분하고 나하고 띠동갑이대. 아 띠동갑이네. 예. 올해 65시지야. 예. 50세이네.
딱 뒤에 하나 차요. 딱 뒤에 차요. 뛰던가. 여기서 역광이 생기네. 해가 뜨고 남기네. 여기는 더 심하고, 아, 여, 요렇게 있는 게 좋겠다. 모래사장이 또 걸어다닙니다. 모래사장뿐이 아니라 이런 데 같은 놔두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저 고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 나타나고 네. 그래, 그런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무척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고무줄 이런 거는 챙겨 놓으면 안 돼. 아영이 방송에 출연 몇 번 했다. 몇 사람이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검은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봤을 때 한두 대도 아니야. 한 다섯 대 이상 펴놔 하고, 아니, 뭐, 유리하지. 막 걸어서 막 떼다니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이 다 빠져. 오늘 만조가 몇 시 돼서 그렇게 돼? 오늘 만조가 11시 40분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대변 축성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한 11시나 정도 돼야 물이 이제 만조가 될 테고요. 그래, 그때 가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포인트는 다른 데 가서 낚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영상은 2부입니다. 2부 영상입니다.
빼가지고 반에 끼우시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생각하면 초반에 초반. 여기에서 이제 요 추만 빼면 또 달라지잖아. 추만 요 추 빼보고 구멍추 있는 거 한다면 또 달라지잖아. 그러면 밑에 또 바늘 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고. 요거 자체는
수고하셨습니다.
성대만 오늘 성대만 세수했습니다. 성대만 세수 삼수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오, 세 마리 없어요. 세 마리. 하나 합체가. 있는 성대를 아, 저거 배 까다비진 거 저거 바깥으로 좀 빼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기를 한번 좀 봐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애들이 굉장히 보기 좋지요. 이게 존나 바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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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예.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제가 세 마리를 했거든요. 세 마리를 했는데 지금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해보고 있어요.
해변에서 일자로 그때 일어나시네. 언제 사는 건데? 우수 대신 와 이런 나도 애들 가만데서 뭐 석전수 안 받고 나도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와 수입이 많은 겁니다. 이거 민장인데 무슨 뭐 그래 나도 좀 돈은 내가 흥금만 가서 내 루 인생한다고. 그때 나는 이제 저기 동안마을에서 오토바이 타고 딱 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났을 때는 두터 앞에 났더라고. 사람들 났어. 오토바이 발톱으로 왔다가 일통이 그때 Thank you.
그때 온도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요. 비거리가 많이 나요? 네, 비거리가 많이 나요. 야, 아무리 봐도 잘못들 했는데 종수리 탑으로 싹 가봐. 싹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네. 참으로 많이 나갔다. 그때 올해 전에 여기에서 장소하고 장소 안 하고 여기에서 계속 생각하고 제가 갖다 드렸거든요. 낙사로 와가지고 예원대에서 계속 배우기 좋지.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2부 방송은 지금 오늘 거기 비열관은 거기 비열관은 지금 3대만 잠수했습니다. 3대 잠수했고 지금 여기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방송은 여기서 종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여기에서 이제 방송 2부 방송 마치겠습니다.